아니 치아보험 가입했는데 조사가 나온대요.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. 저 보호망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. 꼭꼭.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. 구독자님, 미래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. 자, 치아보험하면 보호망,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. 치아보험 어느덧 저 보호망이 4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몇만 명 이상 보험 가입을 시켜줬어요. 몇천 명은 너무 부족하고 몇만 명은 된 것 같아요. 네, 좀 너무 과하지 않나?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저 보호망, 치아보험만큼은 내용에 대해서 중복해서 가입을 시켜드리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도 원활하게 순탄하게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손해상사가 나와도 조사가 나와도 저 보호망이 전부 다 보험금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저한테 보험을 가입을 했던 가입을 안 했던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띵동 통장에 얼마가 입금되었습니다. 이러면 상관없는데요. 그런데 입금을 안 하고 아 뭐 보험금을 원활하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좀 응해주세요 하면은 우리 또 구독자님 또 계약자분들 괜히 고지위반한 것도 아니고 뭐 사기친 것도 아닌데 괜히 막 걱정되고 막 불안해하고 발발발발발 떨고 보험금을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만나서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지 정말 걱정하고 정말 잠 못 주무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보호망이 흑기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저 보호망이 조사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우선요. 치아보험 거의 보험금 청구했을 때 임플란트 많이 하잖아요. 특히 이 중에서 잔존치근이에요. 뿌리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K08로 인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원칙적으로 못 받아요. 하지만 저 보호망이 많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잖아요. K02 충치나 치아 우시증, K04, K05 잇몸질환, 치수염 이러한 코드를 같이 받던가 아니면 K08은 빼놓고 뭐 K02, 04, 05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받으면 보험금 받을 때 그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같이 받던가 K08을 빼고 나머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K02, 04, 05 코드 이런 코드를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치아보험 청구할 때 조사가 나오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. 특히 위임장을 많이 써달라는 경우가 있어요. 위임장 한 장을 써주면 한 곳을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. 일단 위임장을 너무 많이 써주시면은 여러 군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위임장을 많이 써주지 마시고 엄살을 피우세요. 뭐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예전에 개인정보대가 털린 적이 있어서 일단 예민하다. 그래서 한 장이나 두 장밖에 못 써준다는 식으로 좀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. 우는 아이 젖준다고 강하게 아 나는 다섯 장, 열 장 못 써줘. 난 두 장밖에 못 써줘.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두 장이나 세 장 내지 이렇게 극소수의 몇 장만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손해사항사 조사팀에서는 과거 5년치 내용만 우리가 열람을 하면 되는데 뭐 10년치도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. 병원 간 내용들을 물론 건강보험공단에는 5년치밖에 안 나오는데요. 뭐 10년치도 의뢰하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10년치 막 그렇게 내용을 열람을 해달라는지 아니면 카드 내역서를 좀 보내달라 아니면 구세청 사이트를 우리가 좀 캡처해서 보내달라 이런 거 다 불법이고 동의를 안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. 이러한 보험금 청구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필수는 아니에요. 선택적인 부분이긴 한데 웬만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아 이런 부분들 동의를 안 해주면 뭐 찔린 거 있어? 아니면 고지위반한 거 아니야? 이러면서 저희를 더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. 웬만하면 그 동의를 해주시는데 무리한 선 내선을 해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회사가 찾는 거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놓고 정말 뭐 진짜 빤스까지 벗어가지고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세청 사이트나 건강보험공단 열람은 솔직히 매우 꺼려하고 그 예전에 제가 뭐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털린 적이 있어서 저는 그런 거 너무너무 싫다. 개인정보 너무 민감하다.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출을 해주시면
보험회사도 아 이분은 약간 좀 까다로운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본인들이 조사를 나간다는 거죠. 자, 위임장에 작성할 때도요 요령이 있어요. 위에 보면 병원명을 쓰는데요, 병원명을 안 쓰면 인위적으로 일단은 보험회사가 알아도 자기네들이 쓰기 때문에 절대 밑에 이름이나 사인 동의만 해주지 마시고요, 위에 우리가 병원을 어디 갔다 왔는지 정확히 기재를 한 다음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안 주시면 불특정 여러 곳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두 곳, 내가 치과를 갔다 한두 곳만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거 말고도요 정말 많은 고지사항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태클 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1년 이내만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고지사항인데 1년이 넘은 것도 왜 고지 안 했냐, 그래서 보험금 못 준다, 부지급한다,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. 또 하나는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발치인데요, 뭐 사랑니 발치나 아니면 충치로 인한 발치는 왜 고지 안 했냐, 이런 것 때문에 보험금을 못 주고 강제 해지시키겠다.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요즘에 사건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.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답답한데요, 저 보호망이 정말 뭐 분신술을 정말 발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, 보호망이 몸이 10개라면 다 도와드리겠지만 상담도 해야 되고 또 가입도 해야 되고 또 보험금 청구도 해드려야 되는 정말 저 보호망 몸이 하나라도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일단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제가 보호망이 웬만하면 피드백을 드리고 보험금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, 보험금 정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정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니면은 과거에 요러한 사유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았다는 사례를 저 보험한테 얘기해주면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. 보험회사 진짜 너무한다. 저 보험왕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치아보험만큼은 다른 보험도 그렇지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회사가 이러한 사유 때문에 보험금 못 주고 해지한다, 무조건 동의하지 마시고요, 주변에 전문가나 보험 설계사 아니면 유튜브에 저 보험망을 클릭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고 보험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무료 상담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, 또 저 보험망 일단 주변에 많이 또 구독과 좋아요 시청 좀 광고해 주시고 간접적으로, 그리고 나중에 또 장기보험이나 건강보험 또 생각 드실 때 보험망한테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,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,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, 보험금 청구 시에 조사가 나왔을 때 절대 쫄지 말고 당당히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